아, 언니 이게 뭐예요? 우리 집 어순이에요. 오소리. 오소리요? 예. 여기 어순이 방이에요, 집이에요. 애기 하나 키우는 건 똑같은 거예요. 장난감도 마이크 또 좋아해요. 얘가 같이 놀기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고 제가 엄마인 줄 알고 이렇게 빨아요. 빨고 손가락이 즉 드신 줄 알고 빨잖아요. 루루루루루루 어순아 언니 왜 나타나 이 배치겠다 언니 너 좀 혼나야 되겠어 너 혼 좀 나야 돼 어? 나는 잘하는 것 같아요 언니가 머리 바꿔서 아 이게 지금 자는 것 같은데 진짜? 아니에요 자는 집이에요 보실래요? 네 이제 여기 껌만 또 먹어야 돼 서서히 오소리 어미로서의 행동 양상이 나타날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는 너무 엄마 품에서 아기처럼 굴거기보다는 야생의 습성을 키워주는 이제 훈련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.